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고 하는 삼을라로부터 탐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고을라를 시조로 모시는 제주고시는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탐나원입니다.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왕실 사당을 종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주고시 종묘가 있습니다. 탐나원은 우리 이제 그 고을라 왕이 제주를 창제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 역사가 탐나국이 있었는데 45위 왕이 탐나국을 통치했고 고려시대 17위 성주가 통치했는데 그런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형상되어 있는 게 없어요. 21세기에 이르러서 우리 고시를 중심으로 한 후손들이 우리 그 탐나국왕과 성주를 모시는 사당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가장 오랜 묘인 고려시대 중서실왕 평장사의 할아버지 묘가 있는 여기를 제궁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이리 왕위전과 성주전을 지어놓고 이제 4월 9일 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곳을 탐나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탐나원은 제주의 역사에 성지임과 동시에 고시의 시조를 모시고 있는 성지라고 그리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 역사와 마음의 구심점이 탐나원이 돼요. 고을라 왕은 삼성혈에서 용출했다고 그러는데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세 분 할아버지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 고을라 왕은 45대에 이어서 탐나국을 통치하다가 고려시대로 넘어온 셈이 되죠. 그러므로 고을라는 반신, 반인간이면서도 탐나국을 창세했었기 때문에 고시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고대 제주민들은 그 삼신에게 신앙의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혈 근방에 관양당이 있었는데 아마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안위를 위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 그 신정시대 탐나를 통치한 분이 되겠죠. 아마 주력이 고을라 왕일 거예요. 그러므로 고을라 대왕은 탐나국을 창시한 탐나국의 시조이면서 고시의 시조가 됩니다. 이곳에는 고말로의 손자로 고려조에서 중서실랑 평장사를 역임한 고조기의 묘가 있는데 이 묘가 있던 제궁동산을 확장하여 성역화한 것이 지금의 탐나원이다. 또한 원내에 있는 탐나문화회관에서는 탐나문화대학이 열려 탐나의 옛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도 함께하고 있다. 신화의 섬 제주도는 처음에는 탐나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삼신산의 하나로 여겨 영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탐나 또는 탐나국은 제주도에 세워진 고대 왕국으로서 삼국시대에는 네 번째 되는 나라로 불릴 만큼 번성했다고 합니다. 탐나국은 고려에 편입되기 전까지 백제나 신라에 조공을 하면서 독립왕국으로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탐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영주지에 의하면 삼신인이 탄생한 이후 900년이 지난 뒤에 인심이 고씨에게 모아지니
탕나국을 세워 임금이 되었다고 하고, 탐나고강 세기에는 단군조선이 건국되기 4년 전인 서기전 2337년에 고울나왕이 탐나국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탐나의 역사는 크게 왕국시대와 성주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왕국시대는 1세 고울나왕에서 45세 고자견왕까지 45명의 왕이 3275년간 독립왕국으로 통치한 기간이다. 고자견왕의 태자 고말로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 입주하여 성주 자기를 받으면서 왕국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성주시대가 열린다. 성주시대에도 자치권을 인정받아 마지막 성주 17명의 성주가 세습 통치하게 된다. 고려 숙정 때 탐나는 탐나군이 되면서 고려의 지방군현으로 편입되고, 충렬왕 때는 제주목으로 개편되면서 목사를 비롯한 중앙의 관료가 파견되는 등 차츰 자치권이 줄어들다가 조선 태종 때 마지막 성주 고봉래를 끝으로 성주제는 폐지되고 중앙으로 완전히 귀속하게 된다.